이제 한 종목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볼까요? 종목 토크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정미란 FA 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팀장님? 현대자동차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저희 현대자동차 얘기한 적 없었나요? 저는 없었는데 아마 너무 이제 많은 예, 얘기 많이 나와서. 네. 다루셔서 근데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좀 조정받으면서 좀더 이렇게 오를 것, 이렇게 좀 맞아요. 더 예, 더갈 상승, 수 있을지가 예, 그 궁금하더라고요.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현재 기대치보다 좀더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 네. 때문에 좀더 상승 모멘텀 부분들 좀 중심으로 그래요. 준비해 네. 왔습니다. 예, 먼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네. 완성차 대조 업체죠. 이제 기아차 함께 있지만 현재는 이제 현대자동차 자체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뭐 최근에 그 상승세 이후에도 뭐 전기차를 떠나서 저는 처음에 초반에 많은 분들이 이게 일시적인 상승 아닐까라고 이제 맞아요. 예, 네. 여론 뭐 반짝적인 뭐 워낙 박스권에 오래 갇혀 예, 있었잖아요. 그 오히려 좀 과거에 비해서 좀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이게 추세가 과연 다시 반전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 좀 다소 현대자동차 자체를 이제는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전체적인 업종 현황이나 앞으로의 좀 프로세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예, 안내를 네. 해드리고 올해 싶습니다. 가장 큰 반전의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웅크려 있다가 좀 갑자기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쵸. 그런 네. 라이징 빵 스타처럼 터뜨렸어요. 네, 굉장히 빵 네. 터뜨렸고 좀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를 좀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입장에서야 뭐 계속 응원을 하고 싶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르는지 이게 잠깐 이슈 때문은 그쵸. 좀 아닌지라는 불안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가 7월부터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어떤 뉴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영업적인 실적이 좀더 있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도 뭐 국내에서야 당연히 이제 1위의 이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이 코로나와 함께 2020년 상반기에서는 다소 주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가라든지 자동차로 인한 이제 이동 수단을 좀 다들 자제라는 분위기였는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해외로 못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벌써 지금 거의 6개월이 넘게 6개월 7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 답답하죠. 예, 해외로 가던 수요들이 국내로 가고 또 특히나 이제 가족 단위로서는 뭐 액티비티 캠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반사 이익적으로 SUV라든지 이런 캠핑카들이 좀 많이 그 상승세가 요즘 뭐 일어났습니다. 직접 개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TV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연예인들이 외국을 못 가다 보니까 자기 차를 개조를 해서 이 맞아요. 가까운 근교로 이제 여행을 가고 이제 작은 캠핑을 많이 즐기는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는 오히려 기아차가 받은 게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 라인업 자체가 SUV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새롭게 출시된 차량들이 이쪽에 좀더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럼 현대차에 대한 이제 모멘텀은 물론 이런 내수 수요의 증가인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적인 부분이 좀 의외의 부분이 이제 주변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고급차라고 하면은 독일의 3사를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제네시스도 상당히 그만큼의 높은 네임밸류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코로나 이후에 부의 양극화가 조금 극단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끼시기는 느끼실 거예요.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의 증축이 되면서 고급 내수 이런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월 이 현대자동차의 총 판매량만 보았을 때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상승세를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석 전까지도 이제 이 상승 동력이 되었고 앞으로를 이제 예상하시는 부분들에서야 뭐 당연히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 동종 업계에서도 좀 탁월한 이제 이 제네시스 라인 이제 고급 네. 라인을 통해서 이좀 특정한 좀 럭셔리 라인을 좀 집중화하면서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는 SUV 라인을 좀더 보편화하면서 신 차량에 대한 이런 그렇죠. 파격적인 네.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캐시카우도 충실하면서 성장성까지 네. 잘 반영이 되고 있는 양 날개가 달려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매출을 좀 볼게요. 지금 뭐 고급차 판매 비중이 꽤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전에는 우리가 뭐 북미 쪽에서 매출 많이 바라보고 했었는데 내수 시장도 많이 성장하고 탄탄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죠. 내수에서도 국내 내수 시장 현대자동차에 대한 내수 시장이 판매량도 만만치가 않은 게 실질적으로 이제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급차 판매 비중이 거의 40%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이런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그랜저,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했을 때 대당 수익률이 거의 1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대를 판매를 했을 때 남는 그런 수익 부분이 높아서 이 같은 이제 판매량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라든지 판매이익 호조가 좀 더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전체적인 매출 부분 상승을 좀 보였고 그 해외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다소 해외 부분 좀 주춤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해외 시장에서는 좀 셧다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생산 자체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현대차 자체에서도 좀 각각 현대차가 이제 생산 법인만 7개가 해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이런 이제 관리 컨트롤을 타워를 이제 설치를 하고 컨트롤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엔 중남미 쪽으로도 수출 판로를 확보했다면서요?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구조인데 지금 아르헨티나의 이 수출 SUV 수출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중남미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시는 게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뭐 아르헨티나일 텐데 브라질에 실제 이제 그 현재 그 생산 법인이 있어요. 근데 생산 법인인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 둘의 구조가 조금 재미있는 게 둘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두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굉장히 다르고 좀 적대적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에서 생산한 현대 자동차를 수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이 자동차 업계 특히나 현대차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굉장히 좀 엄청난 이제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게 9월 말에 지금 첫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실제로는 뭐 네 번째 수출국이긴 한데요. 이제 아르헨티나는 특히나 아까 브라질과의 그런 이제 서로 이제 대립적인 부분도 있고 보호무역이 굉장히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대차가 지금 수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산업에서 이제 뭐 이런 이 SUV의 이 아르헨티나 중남미 공장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니콜라가 좀 다소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슈로 인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현대차가 얻고 있는데 실제 현대차의 수소차인 이제 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28일자로 사우디에 수출이 본격적으로 됐어요. 이제 4대기는 하지만 그걸 시점으로 현지에 좀 더 적합하기 위해 어떤 시범 공정을 모을 텐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신에너지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우디 이 산유국인 입장에서는 좀 배제적일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현대차의 수소차를 직접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적용을 시켜보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현대차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뭐 보급형 해외에서는 다소 보급형 좀 럭셔리라기보다는 보급형이라는 이미지가 없잖아 있었던 부분을 친환경 에너지에서 좀 더 선두 주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소차 쪽도 그렇고 전기차 사업도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전기 수소차에 대해서 뭐 미래 비전 아니면은 신사업의 어느 쪽에 방점을 좀 찍어보면 좋을까요?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좀 특이점을 본다고 하면 전기차 부분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 가지로 좀 현대차만의 좀 특장점 너무 잘 알고 계시는지 뭐 테슬라와 비교해서도 좀 현대차가 좀 더 우월하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부분으로 좀 미래차에 대한 좀 다양한 멀티플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거기 이제 뉴 호라이즌 스튜디오라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수단 자동차 하면은 바퀴 네 개가 달리고 도로를 달리는 요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모든 이동 수단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스튜디오가 이 뉴호라이즌 스튜디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걸어 다니는 자동차예요. 이게 뭐냐면 특수 지역이 있거든요. 자동차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좀 평평한 도로가 필요한데 이게 네 발로 다 주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점이 오면은 사람처럼 걸어서 사직 보행이든 아니면 이직 보행을 해서 네, 이동을 네. 해요. 물론 이동 속도는 줄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갈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또 생각이 되냐면 자동차는 무조건 빨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우리 국내에서는 터널을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일부 좀 자연 환경을 좀 많이 중시하는 국가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갔을 때 왜 터널 안 뚫지 싶을 정도로 산을 핑핑 돌아서 가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을 만약에 이런 자동차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지형을 망가뜨리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어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현대차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이 목표점이라든지 이 비전이 좀 더 이 단순한 탄소 배출권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을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실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판매해서 이런 주가 상승이라든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계속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름에는 이제 국내에서 장마가 많이 와서 아 정말 뭐 나라가 막 지구가 맞아요. 뭐 힘들다. 그리고 뭐 핫 이슈가 되는 인물들도 이런 환경 기후 변화 이런 관련된 인물인데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테슬라가 4,900억 정도를 이익을 본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각 국가별로 이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정해주고 내가 덜 썼으면 그 부분을 많이 쓰는 그 기업에 판매를 하면서 이익 창출을 한다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현재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전체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이미 그쪽에서는 2035년에서는 아예 전기차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휘발유라든지 뭐 전기차 대체가 아니라 이제 친환경 환경 이제 자동차로 다 대체를 하고 그 외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이제 우리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이거든요. 거기에 보다 이 앞서가고 그 지금 실질적으로 완전차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른 이제 신사업 부분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고 단순히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대차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예, 그 판매량과 직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3분기에서도 원래 작년뿐만 아니라 기대치 이상의 이런 판매량이 나왔지만 이제 4분기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뭐 보조금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좀 활용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게 한참 좀 보조금 줬을 때도 불편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네. 근데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오일 스테이션을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 수소 충전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플랜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미 선점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이제 전체적인 포지션만 좀 바꾼다라고 했을 때 아예 신사업을 모두 다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뭐 충전할 곳이 필요하고 전기를 충전할 곳이 필요하고 자동차만 판매해서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완전차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유럽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차의 자체 이미지가 조금 고장이 났고 조금 뭐 명품 차까지는 아니다가 네. 최근에 이런 친환경적인 마케팅 그리고 국가에서든 삼성과 이제 조율을 네. 통해서 보다 이 기업은 보다 친환경적이다라는 전문적이다라는 이미지 네. 쇄신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더 상승 모멘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변신 잘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잘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력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밝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 자세하게 조명을 해봤습니다. 정미란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